친해서 한 건을 해주게 된다면 이 사기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수비라도 이 공격을 모두 막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안쪽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 들어갔어. 이지용의 선제골 결국에는 이지용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한 번에 오른쪽에서 넘어온 패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이지용 선수 한 번에 찾아온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와, 지금도 오른쪽에서 이 중앙으로 찔러졌는데 그 자리에 이지용이 있었고요. 트래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강릉 수비진들이 순간적인 집중력이 약간은 흐트러졌어요. 그 틈을 타서 이지용 선수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일단 선제골을 만들어내네요. 특히 파주의 공수 간격이 조금씩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박선주, 박선주 왼발 그대로 나갑니다! 들어왔어요! 엄승민! 엄승민 선수 결국에는 머리였습니다! 아, 앞선 장면에서 약간은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던 엄승민 선수인데 본인의 가장 큰 강점, 머리로써 일단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스코어 1대1! 이러면은 경기 다시 시작이죠? 네, 아, 파주가 지금까지 잘 지켜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후반을 시작하자마자 3명의 공격수를 바꿨던 김도근 감독의 이 지략이 성공을 거두는 장면이었고요. 결국에는 김도근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고요. 자, 3분이라면 또 충분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앞쪽으로 붙였습니다. 머리로 박사쪽 들어갔어요! 아는산이 파주시민축구단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와, 지금 강릉이 동점골 이후에 계속해서 주도를 했습니다만 파주는 이 한 번의 찬스를 노렸거든요. 와, 정말 제 눈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